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량은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07년식이고 오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 방문하였습니다. 이 차량 저희 유튜브 보시고 탄이란 제품 그거 보시고 이제 오셔갖고 상담하고 시내 주행이 좀 많은 차량이라고 해서 탄 D타입 한 개만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벌써 스타트도 틀릴걸요? 탄력이 벌써 그냥 밟자마자 그냥 올라가네. 이렇게 차가 바뀌어요. 그리고 지드표가 얘기했죠. 100km부터 치는 힘이 더 있으니까 이따 춘천 가실 때 빵 뚫렸을 때 100km 이상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 막 차가 여기 이제 엑셀 뛰세요. 계속 밀잖아 차가. 이렇게 이렇게 타시면 돼요. 빨간불에서 제가 엑셀 뛰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이거 달기 전에는 네네 이게 가다가 악셀을 딱 떼면은 네. 바로 차가 땡겨. 그렇죠. 근데 지금은 땡기는 게 없이 그냥 밀어주는 이겁니다. 이렇게 바뀌어. 이거 하나만 달아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일단 하나부터 해보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춘천 가실 때 한번 타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 가시다가 네, 도착하셔서 와 고속도 타봤더니 정말 이런 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전화 한 통 주시면 이 영상에 같이 통화 내용에서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느끼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뭐 좀 더 올라가서 타보시. 이거 차가 엑셀만 떼도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잖아. 이거거든요. 여기가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네. 운전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이게 밀고 나가는 게 네. 아까 올 때하고 다르네. 다르죠. 그걸 바로 느끼시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박는다고 뭐 차가 틀려지겠어? 이러고 오셨다가 이거 봐라. 확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내실 때 기분 좋게 내시고 가시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아 이거 진짜 한 만큼 효과 있구나. 좋아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도 유튜브를 계속 보다가 네네 이거다 싶어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 유튜브도 다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건 모양도 틀리고 야 이거다 그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멀리 보이는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지금 이거 어차피 엄청 잘 먹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게 다르네. 나가는 다르죠. 엑셀 덜 밟아도 차가 막 계속 밀고 악셀을 밟았다가 한눈 둥 마눈 둥 그렇죠. 살짝 대구만 있는데도 그냥 쭉쭉쭉 지가 나가네. 그렇죠. 이겁니다. 사장님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68세. 네, 여기서 유턴이요. 68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걸 벌써 딱 느끼잖아요. 달자마자 이거거든요. 70km
이래서 많이 놀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탄 제품 나왔고 이제 2주 하고 오늘이 16일째예요. 근데 벌써 한 80여 대 택배 보내는 것까지 하면 한 90대 100대 정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 30대 정도만 하고 이벤트 행사 끝내려고 했는데 사장님처럼 예전에 문이 줘가지고 이제 하시려고 날 각수고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있는데 암만 길어도 이번 달 말까지 뵙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 이벤트 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떨어지게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도 이 개발하는데 비용도 들어갔고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달 말까지 정도 뵙지 못할 것 같아요. 네. 1차선 들어가셔서 계속 직진하시면 되고요. 뛰고 왔는데 계속 가죠. 계속 뛰고 그거예요. 사장님이 벌써 발 뛰는 거 아는 게 뭐냐면 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떼보시고 다 하시는 거잖아.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나도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다루려고. 네네. 이제 물론 이제 여기 것도 그렇고. 네네. 다른 업체 것도 내가 많이 이제 굉장히 그냥 엄청나게 내가 유튜브를 집에 가면은. 왜 유튜브 그런 것밖에 안 보냐고 맨날 그 사람이 보세요. 그렇지. 왜 그런 것만 보고 있냐고. 야, 진짜 고생고생하다가 탄 나온 거 이거 보고도 아 이거다 싶어서 그냥 바로 내가 올라온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사장님처럼 얘기해 주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존 제품들은 뭐 부동역터보 뭐 또 와류기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자, 날개에 의해서 이제 그 와류를 쳐주는 개념이라면 저희는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유속 증강 시스템 해가지고 그 공기 자체 유속을 갖다가 정말로 확 집어 길게 밀어넣어 주니까 저속은 저속대로 고속은 고속대로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타사 제품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우리 걸 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물론 타사 제품 종류가 많아서 그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제품은 그거와 무관하게끔 만들어냈고 흡기 하나만 해도 좋게끔 만들어냈지만 또 탄 배기 시스템도 우리가 연구 중이니까 같이 해서 했을 때 시너지 효과 더 나오니까 또 우리가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 예. 그 배기 시스템이 네. 나오면은 네네. 그때 또 배기 달러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 좀 감사하고요. 아 뭐 요 상태로 만족하시면 요 상태로 타셔도 되고요. 네. 차가 벌써 나가는 게 달라요. 아유 벌써 그냥 완전 차가 날아다니려 그러는데요. 뭐 아니 이게 제가 옆에서도 느껴져요. 이게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엑셀 벌써 뛰었죠? 네. 이게 말이 근데, 되냐고요. 근데 이렇게 아 이거 연료 절감하는 건 절감하고 뭐 잘 나가고 그러는 건 좋은데 네네. 이 발을 미리 뛰었는데도 계속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그냥 들여받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더 멀리서 뛰셔야 돼. 네. 그래서 그 탄력 주행을 더 많이 이용하면 연비도 좋아집니다. 엑셀 뛰셔야 돼요 지금. 벌써 뛰었어야 돼요.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돼요. 하여튼 또 멀리서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춘천 내려가셔서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